30분이 돼서 오늘 전월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민 선생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하면서 총두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저널은 카디악 아밀로이디스 라이체인 그리고 트렌드 사이레틴 카디악 아밀로이디시스에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인시던스와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디시스에서는 하트페일리어와 모탈리티와 연관이 있는데 그 외에도 AFib이나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AV 블락 같은 그런 아리드미아나 컨덕션 시스템 디지즈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카디아 아밀로이디시스와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이 논문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의 인시던스와 그리고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멀티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션 스터디로 진행을 하였으며 이탈리아에 있는 6개의 카디아 아밀로이도시스 리퍼럴 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팔로우업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459명의 환자들이 이니셜 코호트에 포함이 되었고 이 베이스라인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이미 41명의 환자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었고 IC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명이 되어 이 환자들을 제외한 40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이블 1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면 환자들이 평균 나이는 76세, 그리고 남자가 82.5%로 비율이 훨씬 높았고 카디아 아밀로이디스 타입은 ATTR 와이드 타입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그룹과 안 넣은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파라미터는 AFib 그리고 PR 인터벌, QRS 인터벌, LVBB, RVBB가 있어 이것들이 리스크 팩터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팔로우 33개월 동안 405명의 환자 중에서 36명의 8.9%에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 10명이 아밀로이디시스, 2명이 ATTR 베리언트 아밀로이디시스였고 ATTR 와이드 타입이 10.6%로 가장 인시던스가 높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AL과 ATTR로만 나눠서 보았을 때에는 양 그룹 간의 p밸류 0.65로 서브타입 간에서 인시던스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팩터를 확인해 보고자 단일 변수, 다변수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는 AFib 히스토리와 PR 인터벌, QRS 인터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여 이세 가지를 리스크 팩터로 보고 다음 인시던스 커브를 그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Fib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그리고 QRS와 PR 인터벌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인시던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리스크 팩터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리스크가 더 높을 것인지 확인해 보았을 때에는 리스크 개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인시던스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스크 팩터들에 대한 하자드 레이쇼를 확인해 보았을 때에는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하자드 레이쇼가 3에서 4 정도로 높은 것을 볼수 있었고,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는 6.26까지 하자드 레이쇼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뿐 아니라 네거티브 프레딕티드 밸류도 92%로 확인이 되어 이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의 인시던스가 낮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리미테이션으로 보면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였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뭐 카디악 MR이나 아니면 다른 실험, 트로포닌 같은 레벨들이 프레딕티브 밸류로 사용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였던 것이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총 3년의 팔로우 기간 동안 405명 환자 중에서 8.9%가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을 하였고 AFib 히스토리나 PR 인터벌, QRS 인터벌이 리스크 팩터로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환자들이 아밀로이도시스 환자 중에서 한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병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몇 일반적인 아밀로이도시스,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뭐 종양하고 연관된 그 패턴인 건가요? 우리가 아밀로이도시스 때뭐 종양 때문에 뭐 멀티플 마엘로마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그 헤마톨로직하게 생기는 AL 아밀로이도시스하고 에이지 릴레이트나 아니면은 뭐 뮤테이션 때문에 생기는 그런 ATTR 아밀로이도시스까지 해서 포함을 그세 타입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연구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카디아 아밀로이드에서 진단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언급을 왜냐면 안 아밀로이드가 여자에 많은 병인데 지금 남자가 80%가 넘는다는 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 ES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ATTR 아밀로이드는 에이징 프로세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서지컬 스페시멘 갖고 해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에서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 ATTR 아밀로이드시스는 논 인베시브 다이그노틱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진행한 걸로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카디아 바이옵시를 진행한 걸로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ATTR 아밀로이드시스는 non-invasive한 그 PET 스캔으로 진단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유린하고. 네. 그래서 캔서는 제외를 했다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했다는 거구나. 그 AL은 어떻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험에서 하는 건가요? AL은 카디아 바이옵시나 바이옵시를 해서. 네. 그러면 400몇 명을 다 바이옵시를 한 건가요, 이게? 스터디. 400명이 아니지 않나? 진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네, 바이옵시를 하고 그렇지 아니. 않은 사람들은 아예 논 인베이시브 크라이테리아로 진단을 한것 AL 타입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같습니다. ATTR 타입이 보통 non-invasive 크라이테리아로 가능한데 AL은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거로 봐서 405명 중에서 아마 이 그룹에서는 바이옵시를 하고 여기서는 바이옵시 안 하고 non-invasive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이 적은 숫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이? 네. 30%. 그다음에 그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된게 혹시 그 구분이 있어요? 사이너스 디스펑션인지 에이 블락인지? 그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서플먼트에 나와 있었는데 아, 서플먼트 테이블은 안 가져와서 근데 양 그룹 간에서 인디케이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 그룹이 아니지. 아, 네. 페이스메이커를 예. 넣는데 네. 페이스메이커 넣은 게왜 넣는지 혹시 구분이 돼 있어요? 몰라. 서플리먼트에는 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리듬에는 그러니까 뭐 컴플리트 AV 블락이나 뭐 식사이너스나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박동기 노원 환자에서도 PR 인터벌하고 포레스틱 레이비브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 근데 궁금한 게 이제 AFib이 있던 것도 리스크 팩터인데 그죠? 그때랑 PR 인터벌하고 퍼스트 웨이브 블록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분포가 페이스메이커 인디케이션의 분포가 그 인디케이션에 대한 테이블이 따로 있었어. 저희 지금 제가 서플리먼트를 찾아봤는데요. AL 타입인 경우에는 사이너스 디스펑션이 결국 합치면은 그러니까 뭐 두 군 간에 일단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B 블록이 AL 타입에서는 30%, ATT 타입은 50%라고 돼 있고 AFib의 low heart rate는 뭐 AL은 30%, ATTR은 23%. 그러니까 ATTR 그 age related가 좀 AB 블록 쪽이 조금 더 많았었고 AL 타입이 조금 더 식사이너스가 많긴 했는데 그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거 하시죠. 네. 네. 네, 2년차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문은 그 쨍이 8월 달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미국에서 나왔고 그 left atrial appendage closure 이후에 그 페리 디바이스 리기 5년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와파린 대비 안티코아글레이션의 인톨러블한 환자에서 헤모라직 스트로크와 블리딩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스트로크 프리벤션 레이스는 비슷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를 하고 있는데 그 어펜디지 모양이 엘리프티컬 하면서 랭스는 되게 베리어블하기 때문에 그런 어펜디지 클로저를 퍼큐테니어스를 하더라도 32%에 대해서 인컴플리트 어클루전이 있어서 페리 디바이스 리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왓츠맨 초기 연구에서 페리 디바이스 리기 미니멀하게 있는 경우에는 favorable한 충분히 acceptable한 결과로 받아들여서 45일째 와파린의 디스컨티뉴에이션 할 수 있다는 지표를 삼고는 있고 그, 하지만 그 페리 디바이스 리기 이렇게 5mm 미만으로 적을 때 아웃컴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하지만 그 서지컬하게 그 클리핑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미니멀한 리기라든지 inappropriate 클리핑은 그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엠볼리즘과 리스크가 연관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이게 진짜 맞냐 이 결과가 라는 그런 의문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이런 미니멀 5mm 이상이 시그니피컨트한 페리 디바이스 리기 아니고 이런 그 스몰 리도 아웃컴에 대해서 장기적 영향을 미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 기존의 연구하고 조금 메인으로 다른 거는 그 이런 프로텍티브 AF 그리고 프리벨 캡2에서 그 페리 디바이스 리그를 언급한 게 45일째 DE에서 이제 확인된 리그로 이제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지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의 본질은 45일도 해봤지만 1년째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DE를 루틴하게 시행을 하였고 1년째 안에 미니멀 리그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조사한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5mm 이상의 굉장히 큰 페리 디바이스 리그는 제외를 해서 아예 리그 없거나 5mm 미만 이하의 조그마한 스몰 페리 디바이스 리그 있는 경우 사이를 아웃컴을 비교를 했던 논문이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옛날 왓치맨 디바이스, 새로 이번에 개발된 디바이스 말고 옛날 왓치맨 디바이스로 이렇게 넣었었고 TE로 페리 디바이스 리그를 이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코아귤런트 안티트롬보틱스 프로토콜은 기존에 이제 연구에서 사용하던 프로토콜 그대로 준수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와파린의 아스피린을 45일까지 먹다가 DE를 하고 이런 라지 디바이스 리기나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트롬보스가 없으면 답트로 바꾼 다음에 6개월째 답트를 이제 싱글 안티클로피도그를
아 싱글 아스피린으로 바꿔서 인데피니트하게 복용하는 식으로 이제 안티스롬보틱스를 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그 프로텍트 AF 그리고 프리베일은 RCT고 캡2라는 거는 이제 프로스펙티브 코어트 스터디 이 세 개를 머지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했고 그 프로텍트 AF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대부분 따랐고요. 넌 베빌라인 AFib이면서 차드 스코어 1점 이상, 에비 이젝션 프랙션 30% 이상이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데피니트한 앱솔루트 컨트라스트 인디케이션 없는 컨디션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mean small peri-device leak과 없는 그룹을 비교를 했고 아웃컴은 stroke assist system embolism, cardiovascular death, all cause death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고요. 스트로크를 조금 severity를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랭킨 스코어를 이용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 랭킨 스코어가 2점 미만으로 오른 경우에는 disabling severe stroke이라는 명명을 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 그 스코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disabling stroke로 명명해서 severity를 조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하나 차례로 보실 거고 이제 이게 그 스터디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그 45일째 T라는 게 1200명 중에서 1000명 가량 있었고 그중 피디 리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는 한 60% 정도 38%는 미니멀 리기 보였었고요. 이제 변화가 중요한데 1년째 다시 팔로우업 T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미니멀 릭 역시 퍼센트 28% 많긴 했지만 확실히 45일째 측정한 TE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비율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알 수 있었고 총 983명에 대해서 1년째 TE 결과가 다 있어가지고 이제 총 대략 5년 동안 메디언 팔로우업을 했고 이런 TE 상에서 미니멀 릭이 있는 사람과 1년째 그 T 그 소견을 기준으로 미니멀 T 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떤 베이스라인 KTSX가 있는지 좀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더니 아무래도 릭이 없는 사람은 그 AFib의 버든이 조금 더 적은 경향을 보였고 릭이 있는 미니멀하게라도 있는 사람은 AFib의 버든이 좀 더 많은 사람에서 릭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릭이 조금 미니멀에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오스팀 대화미터 좀 더 크고 길이도 조금 더 길었지만 정작 사용한 디바이스 사이즈는 다르지 않았다는 걸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시술 과정 중에서 특이사항은 미니멀 릭이 있는 경우에는 리캡처를 조금 유의하게 더 많이 했던 경우였다라는 걸 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표로부터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시저 컴플리케이션, 그 탐포네이드나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애드버스 이벤트가 뭐 일주일 이내에서 두 달, 한 달 반 이내, 1년 이내 발생하는 비율은 양 미니멀 릭이나 릭이 없는 경우나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피규어 2가 이제 그러면은 그 45일째 그 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먼저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게 이제 피겨 2의 이제 대답인데요. 이제 45일째 릭이 없는 경우 미니멀하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비리티 나눴을 경우를 해보니까 잘 보시면은 결국 메이저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아예 없어지거나 적어도 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양상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에서 5m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커지는 거는 한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81명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그런 굉장히 양상을 보였고 PDL이 5mm 이상으로 굉장히 메이저하게 큰 경우라 하더라도 줄거나 없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45일째만 TE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환자를 롱텀 팔로우업 하면서도 TE나 3D CT 스캔을 통해서 페리 디바이스 리기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피규어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페리 디바이스 스롬보시스랑 PDL severity랑 큰 차이가 그 상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메인 리졸팅 테이블 2이고 디바이스 리기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는데 45일째 디바이스 리기랑 1년째 디바이스 리기랑 각각의 변수를 따로 이제 영향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45일째 TE에서 관찰된 미니멀 리그는 트렌드는 해저드 레이시오가 증가하는 트렌드는 보였지만 전혀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았는데 1년째까지 그 유지됐던 미니멀 리그의 경우 이스케미 스트로크 시스템 엠볼리즘 리스크가 1.9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리스크 엘리베이션 소견을 관찰이 되어서 확실히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는 45일째보다는 1년째 팔로우업한 상황에서 리그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테이블 2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테이블의 내용을 카플란 마이어 커브로 바꾼 것이 이 피겨 3, 피겨 4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스트로크 시비어리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스트로크이 확실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안 좋은 스트로크가 많이 늘어나면은 또 그것대로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니까 이건 역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제 다행히도 스트로크 리스크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 이유는 디세이블링처럼 시비어한 스트로크가 많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그 랭킹 스코어가 2점 미만으로 증가하는 넌 디세이블링 스트로크의 인시던스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1년째 TE에서 미니멀 리그에 있는 경우에 스롬보틱 리스크가 그 시스템 엠볼리즘 혹은 이스케미 스트로크 리스크가 올라왔다는 것을 이 피겨 5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즈 리스크 리그에 대해서 도즈 리스폰스가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이 연구에서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이렇게 그룹핑을 쪼개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N수가 저 보시면은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굉장히 넓어서 N수가 좀 적어져 각 그룹별로 할당된 N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도즈 리스폰스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에서 5mm 사이인 환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는 반면에 오히려 더 작거나 더 큰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서 도즈 리스폰스에 따른다라는 결론은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디바이스 리그를 예측할 수 있는 예후 그 프레딕터는 뭐가 있는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였고 아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1년째 TE에서 벨 디바이스 미니멀 리그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는 파록시즘 아까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APU의 버든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리그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고 LA 어펜디즈 랭스가 더 길거나 하스플레드 스코어가 더 높아서 블리딩 리스크가 더 높게 예측되는 환자들은 오히려 벨 디바이스 리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까지 이제 분석한 게 이 연구 결과의 논문이라 볼 수 있겠고 디스커션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제시를 조금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왓치맨 디바이스가 새로 개발이 돼서 좀 더 플렉시블하고 LA 어펜디지 OS에 좀 더 어댑터블한 그런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이 디바이스의 경우 실제로 기존의 왓치맨 디바이스 대비 3mm 이상의 리기 생기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적은 경향을 보여서 아까 그런 미니멀 리기 1년째 미니멀 리기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넌 디세이블링 스트로크의 인시던스를 더 증가시키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좀 확실히 앞으로 스롬보틱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디바이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했고 이 연구는 그 AP 환자들에서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 인시던스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노악을 썼을 때는 1.7%의 인시던스 이스케믹 스트로크 인시던스 레이스 보였고 기존의 어펜디지 클로저를 했을 때 1.6% 알려져 있는데 다시 이걸 다 따져보면 제대로 막힌 경우에는 오히려 노악을 썼을 때보다 더 적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리스크를 보였고 반면 이런 리기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리스크를 보여서 제대로 좀 막지 못하면 오히려 더 이스케믹 물론 헤모라직 그 스트로크 리스크는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스킴 스트로모틱 리스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고 반면 오히려 제대로만 막아준다면 안티코아귤런트를 최종적으로 쓰지 않아도 이스케믹
해머라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스케믹 리스크를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가설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왜 45일째는 유의미하지 않고 1년째가 의미가 있냐를 좀 고찰을 했는데, 아무래도 45일째는 스럼버틱 에이전트들의 레지멘이 좀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된 레지멘을 유지하고 있는 1년째 팔로우가 조금 더 좀 의미 있는 지표이지 않았겠냐라는 가설을 제시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이제 임플란테이션 당시 적절한 디바이스 포지셔닝이 그만큼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페리 디바이스 리그 1년째 이제 관찰됐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퍼시스턴트 리그라는 건데, 이런 리그 이스케믹 스트로크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는 걸 봤으니까 그런 리그 확인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플러그 시술이나 이런 시술들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도 좀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과를 마냥 또 익스트라플레이션 하기는 어려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왓츠만 플렉스 디바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들 이용한 결과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디바이스 임플란테이션 후에 앤티코아귤레이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죠? 그 와파린 아스피린을 45일까지 썼다가요. 와파린 아스피린 이후에 45일째 TE를 해서 그 페일 디바이스 리기 5mm 이상이거나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스럼보스가 없으면 이제 다트로 넘어가고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를 그 다음에 그 6개월째 이제 아스피린 모노로 가게 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토콜에 다 따라서 지금 한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 45일째, 그러니까 5mm 이하일 때는 그 노약을 아니까 항우고제를 끊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끊고 닥트로 갔습니다. 네. 그 1년째 그러면 5mm 이하의 리기 생기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8%인데요, 교수님. 데이터가 983명 중에 1년째 T에서 미니멀 리기, 메이저 리그 말고요. 미니멀 리기 있는 게 28%. 그럼 3분의 1이네. 네,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 디바이스를 쓴 거라서요. 그 3분의 1 중에 아까 몇 미리, 3mm 이상이라고 나왔나요? 제일 마지막에? 3mm... 아, 또 나누어서요. 5mm. 제일 마지막에 노악하고 5mm였었나? 제일 마지막 보였던 게 노악하고 비교한 게? 아, 이거구나. 5mm 아니야? 5mm? 네, 이거는 그러니까 3분의 1 환자는 결국은 항우고제를 써야 된다는 소리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이제 5mm 이상은 아까 굉장히 작았는데 숫자는 7명인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5mm 이상인 환자만 이야기하는 건가? 네, 2.6%는 0에서 5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있는 걸 다 포함한 걸 거고요. 그러니까 아, 다 포함한 아무래도 거야? 이 논문에 0에서 5니까 리그 보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는 5mm야 리그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리그 보이면은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네.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28%가 리그를 갖고 있으니까 옛날 왓치맨 디바이스는 한 3분의 1 환자에서는 항우고 요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 표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니, 이제, 옛날에는 막 괜찮다고 5mm 이하면은 그냥 항우고제 아예 안 써도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대로 하면은 그 리기 남아 있는 환자들은 그래도 항우고 요법을 쓰는 게 낫다. 쓸 수 있으면 브리딩 네, 있으면 당연히 못 쓰는 거고. 근데 블리딩 리스크를 반드시 좀 웨이팅을 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로우도즈 노악을 같이 애드해 주는 게 제일 좋다는 페이퍼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트렌드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네, 확실히 디바이스를 새로 쓰면 또 이렇게 나와서. 근데 이제 예전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래는 네. 외래 지금 그 한 사람들 다 예전에 네, 해석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워치맨 넣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뭐 블리딩에 문제가 있거나 앤티코아귤레이션 도중에 또 스트로크 왔거나 이런 환자를 대상인데 지금 여기 스터디 분석한 프로텍트나 프리베일 같은 경우에는 RCT이기 때문에
양쪽 군이 다 블리딩 문제가 있다거나 리커런트 스트로크 있는 환자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RCT라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프랙티스한 인디케이션하고 다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워치맨 2.5는 이제 한국에서도 퇴출됐고 아마 10월부터는 플렉스로 다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래에서도 그 저기 어크루드 하는 환자들 꽤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볼 때 지난번에 로우도즈 노악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로우도즈 노악 그냥 쓰는 사람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넘어가는 느낌. 그전에는 막 아스피린만 막 쓰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없으시면 끝낼까요? 8시 됐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